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네, 현재 양시장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정을 받아오던 업종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물시장 수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외국인이 홀로 553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매도하는 가운데, 네, 현재 들어 개인이 257억 가까이 순매도로 전환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이 홀로 매수세를 크게 키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3,47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급적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제 미증시가 그 소비자 심리 그 지수가 이제 그 회복이 나타나면서 또 일본 나이키라든가 페덱스 실적의 호조가 나타나면서 지금 급반등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그 미증시의 그 상승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반등세가 좀 나타나는데 좀 수급적인 특징은 외국인들이 선물은 좀 계속 사고 있는데 현물 쪽에서는 이렇게 매수가 별로 없다는 거죠. 매수를 별로 하지 않고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9시 반 이후로 한 10시 한 넘어서부터는 이제 매도 전환이 됐고요. 기관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다가 지금 매도로 바뀌었고, 그 양시장 매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뭐 선물보다 좀 매도하는 상황이고, 지금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280원까지 깨가지고, 오늘 한 9원 가까이 좀 떨어졌는데요. 지금 1276원이고요. 중국 그 항공노선 확대 뭐 이슈가 나오면서 항공주가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 중국 항공주, 어제 미국 항공주, 오늘 우리나라의 항공주도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SK온 2조 8천억 그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이제 그, 블루오발 SK 그 장비 발주 좀 그 경매 유찰 얘기가 있었는데, 유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장비 발주 수월하다고 예상되니까, 관련 밸류체인은 2차전지 종목도 강세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이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올라가는데 오늘 뭐 눈에 띄는 거는 동진세미킴 같은 경우가 실적과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가장 반등이 강하고 홍콩 항셍 지수가 동시효과 2% 넘게 오르기 시작했고요. 상하이 증시랑 선전 증시도 한0.5% 상승 출발을 하는데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 관련들이 엮여있는 종목 섹터가 두루두루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소비 그 항공, 카지노, 여행 이런뿐만 아니라 효성그룹주라든가 뭐 BDI 그 지수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해운주라든가 이런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수요가 회복되는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동안 강조를 해 드려왔는데 시장 반등 시 중국 리오프닝에 관련된 수혜주를 봐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쪽은 코스닥에 비해 좀 다소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 수급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이어서 포스코케미칼과 HMM, 기아와 현대차에 이어서 현대미포조선 담고 있는데요. 오늘장 자동차주와 해운과 조선주 쪽으로 외국인들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 오늘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고요. 바이오노트를 포함해서 삼성 SDI와 카카오, 포스코 홀딩스까지 순 매도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매수하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간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부진 소식에도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LG전자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과 현대중공업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 매도하는 종목, 오늘 바이오노트를 팔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해서 제주은행과 한국전력, SK 이노베이션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간데 제주은행이 인터넷 은행 전환사를 부인하면서 오늘 주가 급락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그럼 오늘 코스피 종목 가운데 어떤 특징적인 두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그 HMM과 그 현대 미포조선 뽑아보겠습니다. 또 HM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도 1위고, 그 외국인 매수 1위에 있었는데, 오늘 9시 반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잡히지 않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굉장히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는데, 중국의 이제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 본격화 됐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BDI 지수가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만
그 127포인트 올라서 한 7.9% 올랐고요. 저점 대비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운주 전반으로 뭐 펜오션부터 해서 HMM, 해운주가 전체적으로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대 미포조선은 이제 전에 이제 그 조선업종과 철강업종 간의 그 후판 가격 협상이 있었는데 상반기보다 한 10만 원까지 한 톤당 10만 원가량 내리기로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좀 기대감이 붙으면서 지금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오늘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위너 종목 현대 미포조선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에코프로비엠을 이어서 PNT와 삼천당제약, 다우데이터와 동진세미켐을 담고 있는데요. 네,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반도체주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동반 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PNT와 동진세미켐 반도체 종목들 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 포스코 엠텍에 이어서 미래나노텍과 에코프로, 어반리튬을 포함해서 버킷 스튜디오를 팔고 있는데요. 오늘장 리튬 관련주 쪽으로 매도하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 동진세미켐에 이어서 LNF와 오스템 임플란트, 콜마비앤H와 헬릭스미스까지 기관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은 인벤티지랩과 이노와이어리스, 인크로스를 포함해서 JYP 엔터와 루트로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오늘 코스닥 종목 가운데 특징적인 두 종목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장비 쪽에서 PNT 뽑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에서 동진 세미켐 좀 뽑아보겠는데요. 12월달 그 포토레지스트 수출량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는데, 지금 4분기 때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을 텐데, 지금 동진 세미켐이, 좀 특이하게 지금 4분기 동안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NT 같은 경우는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 SK온이 2조 8천억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 SK 쪽에 장비 발주가 계속 경매가 유찰됐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투자금의 좀 부족 이유도 있지 않았나 이런 싶고요. 특히 이제 PNT 같은 경우는 그 전국공격적으로 사실상 그 장비를 독점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PNT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쪽에 그 수주가 올라갔을 때또 수주 그 이익률이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기 때문에 요 SK온 유상증자 관련돼서는 PNT가 지금 최대 수혜주로 이따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반등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두 종목 가운데 위너 종목도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그 포토레지스트 대장주 그 동진 세미켐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뉴스가 좀 나왔던 게그 동진 세미켐이 지금 최근에 CNT 도전대를 좀 상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 SDI 쪽으로 지금 수주가 좀 신규 수익이 좀 들어갔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월한 1억 정도 매출이 있었 반면에 이번에 신규 수익을 통해서 월 50억 정도 이제 수준으로 증량이 됐고요. 동사가 또 이제 그 4세대 포토레지스트를 좀 본격 그 양산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이 동사가 갖고 있는 그 CAR 방식의 그 화학적 증폭형 레지스트 방식으로 지금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EUV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용이 어렵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지금 지속 개발해서 최근에 동사가 이제 그 삼성전자 쪽으로 좀 채택이 되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그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동진 세미켐만큼은 실적이 다른 차별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탑픽으로 동진 세미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위너 종목 동진 세미켐으로 체크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훈 부장님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위너 종목이 현대 미포조선이었고요. 코스닥 위너 종목 동진 세미켐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